비가 많이 온 이후에 산이 다닐만 합니다. 산이 촉촉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 이 지의리죠. 예, 이것도 아주 생기가 막 돌아요. 지금 이제 평상시에는 바싹 말라붙어 있었을 텐데 요즘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온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도 산에를 왔는데요. 요즘은 버섯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버섯 무리가 한 무리가 보이죠. 아주 특이한 버섯들을 많이 보니까 오늘도 또 어떤 버섯을 만날지. 자, 이제 흰색인데요. 그리고 큰 나무가 아니고 잣나무 가지 하나를 따서 일단 뒤에 관공 형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구멍이 나 있어요. 예, 송송 나 있는 게 보이시죠? 아주 촘촘히 나 있습니다. 이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색깔이 약간 달리 보이긴 하는데요. 자, 크기도 그렇고, 송편버섯으로 보입니다. 크기가 그닥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, 전부 다 이제 송편버섯이 무리를 이뤄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송편버섯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. 구멍장이 버섯과 하고요. 송편버섯 속의 버섯입니다. 갓 표면은 이제 주로 여기 있는 거 지금 흰색이잖아요. 뭐 약간 회색도 있다 그러고, 누른색도 있다 그럽니다. 표면에 또 털이 나 있는 것도 있고, 그렇지 않은 것도, 털이 없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비가 이게 좀 촉촉해가지고 털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털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이거 없는 건가요? 없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. 주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이제 산 약간 습한 곳에 죽은 나뭇가지에 주로 이제 화렵수, 이것도 지금 화렵수인데요. 나무가 벚나무로 추정이 됩니다. 이렇게 쭉 줄지어 붙어 있는데 아주 쌩쌩한 모습으로 붙어 있습니다. 주로 이제 무리지어 이렇게 나는 게 주로 많고요. 때로는 간혹 뭐 한 개도 두 개씩 이렇게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이게 북한에서는 이름이 북한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. 북한은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실라나요? 우리 좋은 말도 많은데 북한에서는 흰색 향조개 버섯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크기가 지금 여기는 요거는 지금 이제 요 붙어 있는 부분이죠. 붙어 있는 부분이고 이건 좀 작아요. 근데 이제 길이가 약간 긴 건 대략 한 10cm까지도 있다고 했거든요. 3cm, 이건 3cm 정도 되겠죠. 그리고 약간 두께도 있고요. 두께는 대략 한 1cm, 아주 두꺼운 거는 좀 뭐 1.5cm 이렇게 크는 것 같고요. 일단 질이 코르크 질이에요.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 살 찢어보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구멍장이 버섯과 특유의 이제 관공들이 좀 전에 보셨지만 이 작고 이제 둥근 형태인데 약간 모가 나기도 한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무를 썩히는 목재 부후균, 아주 자연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 같죠. 자, 이제 식용 여부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식독 불명일 겁니다. 그리고 주로 이제 송편버섯류가 이제 이 속에 속해 있는 버섯이 많은데 대부분 약용을 하거든요. 그 중에 이것도 약용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송편버섯 속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건 하나씩 구분하기가 쉽진 않아요. 자, 그런데 이건 송편버섯은 효능은 항종양, 결핵, 기관지염, 류머티스, 그 다음에 기침을 먹게 하고 폐를 윤택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흰구름 송편버섯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약용할 때 구분하지 않은 걸로 저는 추측이 돼요. 둘이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. 주로 이제 그 약용 여부를 해보면은 흰구름 송편버섯이나 이 송편버섯은 옛날에는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. 뭐 풍습성 관절염이나 천식, 기침, 폐질환, 외상 감염, 그리고 혈당 저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런 걸로 봐서는
그닥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 그렇게 다녔어도 송편버섯을 직접 보는 건 제가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도 여러분께 그 송편버섯 속에 버섯이면서 이 송편버섯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오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자, 또 어떤 버섯을 또 만날까요? 워낙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좋네요. 감사합니다.